10명의 보석들을 보여주는 눈 부신 경기 실황리얼 아이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리아 진행을 맡은 박아노리고요. 제 옆에는 아이언계의 권희자 호시 정진호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시입니다. 네. 아 제가 드디어 몸이 고장이 났어요. 그동안에 네. 잠을 너무 못 자고 매일 너무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네. 언제쯤 고장이 나는지 드디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실황리얼 아이언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도 지금. 네. 아.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황리얼 아이언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야하우 선수가 출전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하우. 저한테 제가 개인 방송을 하는데. 네. 음성 돈을 천 원이 짤랑 하면서 야하우 정글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정글이 어려운 라인이죠. 네. 확실히 이제 출심자가 하기에 상대 챔피언의 스킬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정글까지 돌기에는 왜 정글이 어려우냐면요. 네. 라이너들이 지랄을 하니까 어려워요. 맞습니다. 올 뮤트를 하고 해야 돼요. 정글은 왜냐하면 핑 찍고 정글 차이니 뭐하니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거든요. 뮤트홀을 하고 핑 차단 다 한 다음에 내 마이웨이 정글을 돌면 사실 라인보다 쉽죠. 정글이 꼭 라인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성장한 후에 다 죽이면 된다. 근데 라인전은 상대가 나보다 잘하면 성장을 못해요. 그렇죠. 정글은 정글링만 하면 성장을 합니다. 기본 성장이 담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야우 같은 경우는 너무 착해. 그래서 아군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쓰레기 같은 놈들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정글을 못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 성격이 그렇다 보니 정글은 추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뮤트홀 하고 정글 돌면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케인이나 마스터이나 약간 이런 쪽 하드캐리가 되는 챔피언들을 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케인을 연습을 하라고 저도 좀 케인을 해봤는데 성장을 했을 때 딜 기대치는 굉장히 높으나 쉬바나나 이런 친구들보다 더 초반에 라이너들이 좀 힘든 네. 예, 그런 챔피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야우 선수에 대한 자세한 것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사이신 300% 야하우입니다. 지난 결과 5주차 노틸러스 승리, 모르가나 미스포춘 패배, 6주차 다이애나 승리, 미스포춘과 모르가나 역시 패배하면서 2승 4패. 현재 217만 8326명 중 216만 5129위 상위 99%. 네, 상위 100%와 99%도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요일 나미님 경기와 금요일 야오님의 경기를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준비된 캡사이시는 정글 케인 그리고 미드 다이애나 원딜 이즈리얼 이렇게 세 개의 챔피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케인을 일단은 제가 숙제를 냈었는데 캐리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성장할 때까지 아군들이 계속 괴롭히면 성장을 못하고 도움을 주고 특히나 케인은 되게 이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갱을 가는 게 라이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스택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림자로 변신하기 위해서. 네. 스택을 쌓기 위해서 갱을 가서 딜 좀 넣고 스택 쌓고 정글 돌고 갱 가서 딜 넣고 스택 쌓고 정글 돌고 나를 위한 갱이지 아군 라이너를 위한 갱이 아니거든요. 그게 야우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힘든 거죠. 네, 뭔가 좀 내가 성장하기 좋은 내가 갱킹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아군이 징징대는 그렇죠. 아군이 힘들다고 계속 지원핑 찍는 네. 이런 곳으로 가는 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아군이 힘들다고 지원핑 찍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거기 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도 져요. 네, 뭐 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핑 차단까지 해야 됩니다. 하이티어 솔로 랭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케인 정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보니까 다이애나 사실 미드 다이애나는 이전에 나미님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재능은 야하우보다는 나민이구나. 네. 왜 신은 나민을 낳고 야하우를 낳으셨는지 OPJG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이즈리얼. 아 케인이 승률이 64%네요. 굉장히 잘하는데. 1.67 킹가요? 굉장히 잘하는데. 오.
터예나도. 네. 아이언에 있을 실력이네요. 네. 카피디님이랑 경기했던 기록이 또 있고요. 네. 하루 전이네요? 어제? 어. 몇 시죠? 저게? 저 게임이? 시간은 안 나오는군요. 아, 뭘 그렇게 많이 하셨네요? 카피디랑 어제 사무실에서 게임하시던데 그게 저건가요? 랭크가 가능하다는 건 카피디가 브론즈란 뜻이죠. 아. 네. 아, 그러네요. 네. 아. 아, 어제 아니었군요. 아, 네. 아. 케인. 자유랭크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케인이. 승률 0%. 카피디님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어제 친구랑 영화를 봤는데 네. 친구가 그 요즘 이사님이 새벽에 PC방 방송하시잖아요. 네. 그때 카피디님을 딱 보고 친구가 좁쌀이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 저한테. 좁쌀이 퇴사했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자, 챔피언 선택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글, 미드, 원딜, 다이애나와 이즈리얼 그리고 케인까지 다 어려운 챔피언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캐리력이 있는 네. 결국 아이언을 벗어나려면 이런 챔피언들을 해야 돼요. 요즘 느끼는 건데 좀 각자에게 맞는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만 좀 집중적으로 파면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 서폿은 안 돼요. 아, 네. 서폿을 제가 하는 걸 좀 봤는데 스킬샷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서폿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서폿을 하려면 딜 서폿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나미 야우님이 나미를 잘 하시는데 네. 나미를 하면 안 돼요. 나미를 할 줄 아는 거지 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네. 할 줄 아는 것 자체가 아이언에서 정말 큰 무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첫 번부터 뱀핏 담금질 당하고 있다고. 아, 무슨 말이죠? 모르겠는데 케인을 올려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케인 같은 거 올려놓으면 안 되는데 아, 카피디님 기록이네요. 실버 4. 오. 브론즈 탈출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저랑 같이 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두 판 있네요. 지셨네요. 둘 다 졌어요. 아. 제가 완전 졌대. 몸도 네. 컨디션 지금 제가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근데 이제 와이프가 새벽에 PC방을 하니까 네. 이제 미안해 가지고 계속 그냥 방송을 하고 집에대로 쉬거나 뭐 이러는 게 이제 그걸 안 하기로. 아. 제가 몸이 이제 안 하기로. 네. 버티지를 못해요. 네. 네. 그... 오전에 이제 그 집밥 레시피 촬영을 하고 네. 이걸 실황리얼 아연을 하고 시사건건 뉴스 읽어준 남자 데일리 이거를 촬영을 하고 새벽 2시까지 개인 방송을 하고 막 이거를 계속 하니까 몸이 버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 뭐든지. 네. 적당해야 된다. 네. 집밥을 빼야 된다고요? 집밥은 돈 주는 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집밥 안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버티질 못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또 이제 계속 아이언계에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또 다치가 났다고 하네요. 네. 네, 서로가 좀 서로의 챔피언을 배나는 네, 주요 챔피언들을. 하여튼 이 실황렬 아이언이 앞으로 이제 재미있기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 저격들이 또 더 많이 올 거고 그러면 실황리얼 아이언의 라이브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일단은 트롤들이 저격을 하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쪽에는 그냥 늘 그렇게 게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닐지. 근데 여기에 네. 그 저격 그러니까 몰수를 못한 애들이 이런 심해 방송한 애들을 저격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인생의 낙을 찾는 예. 이런 애들이 좀 있어서 라이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또 명승부를 또 엄선해서 할 수 있는 리플레이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격
하시는 분들이 뭐 막 보니까 뭐 단톡방을 파서 뭐 폐작을 해서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것도 정말 충격이었는데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다. 그냥 얘네들 삶을 들여다보면 네. 가관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안쓰럽긴 한데 네.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니까 좀 피해 가야죠. 그냥 불쌍하긴 해요. 욕하기도 아깝고. 네. 우리 그런 애들을 씨발 새끼 뭐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예. 뭐 오늘 아직까지는 저격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했고요. 다치가 두 번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치 두 번 난 것도 처음이네요. 네. 보통 원래는 아이언 쪽에서는 좀 쿨하게 게임한다 이런 성격이 좀 강한데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들 예. 자기의 주요 챔피언들이 있고 전적 검색을 해보면서 아 얘는 망했다 싶으면 바로 끄는 전적 검색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나요? 얼마나 아이언에서 전적 검색을 왜 하겠습니까? 부질없는 짓이죠. 네. 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걸 알아요. 거기다가 아이언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멘탈이 더 쓰레기예요. 그래서 뱀픽할 때요. 네. 채팅 한 번도 안 하고 서로 다섯 명이 딱 하잖아요. 이길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보통 들어오면서부터 한 명이 말을 걸기 시작해요. 아, 티문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전판에 같이 했었던 애가 같이 또 잡혔다. 네. 그러면 서로 욕을 겁나 하기 시작합니다. 아, 너 님 전판 누구누구 아님? 와, 그러면서 저거 사람 아님. 아. 이러면서 저거 사람 아님, 저 새끼 사람 아니 우리 졌음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급한 진 거예요. 채팅창에 저 뭐뭐 연승 중입니다. 아. 전적 봐주세요. 네, 르블랑 노벤조. 그리고 네. 뭐 막 얘기한 거죠. 저 대리임. 네. 개코 아이 야쏘 가겠음. 아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야쏘 제드 노벤요. 하다 보면 네. 네. 야쏘 제드 노벤 딱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인은 노벤 하시길. 베인은 셉니다. 탑 베인. 저 요새 진짜 잘하거든요. 네. 제가 어제 그제 탑 베인 만나가지고 우리 편 돼가지고. 네. 이기셨나요? 탑 베인이 우리 편인데 개 털렸어요. 아 그 베인이 잘못했네. 쓰레기. 예. 네. 탑베이는 쓰레기입니다. 정글이셨어요? 네. 탑을 봐주셨어야죠. 탑을 가기도 전에 솔킬이 계속 나 있어. 탑을 봐줬으면 이겼습니다. 예. 네. 네. 볼 수가 없어. 베인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요새 원딜이. 원딜 베인. 원딜 그냥 원딜이 재밌어요. 원딜이 좀 적성에 맞아가지고 원딜 하는데 다 이기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이기더라고요. 저거는 일반 질겜이었고. 요새 뭐 괜찮게 재밌습니다. 원딜을 잘하면 확실히 이제 캐리가 가능해서 네. 원딜을 잘하면은 올라가기 좋죠. 네. 저는 아이언에 계신 분들도 약간 딜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 내가 진짜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욱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딜러 라인, 딜러 챔피언 이런 거 있으면 좋겠거든요. 다들 그걸 해요. 네. 다들 그거 한다고. 아. 여기서 탱커가 없어. 아. 아이언은. 탱커 없어요? 자 챔피언 선택 완료됐습니다. 저 보세요 탱커 어디 있어요? 아. 말파이트 하나 있네. 딜러만 해요 여기. 아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탑의 말파이트, 정글 케인, 미드 르블랑, 원딜, 애쉬, 서포터 럭스가 선택이 됐고요. 반대편은 탑의 요릭, 정글 없고요. 없어요. 정글이 네. 없어요. 미드가 야쏘, 원딜 서포트, 원딜 2가 니코, 드레이븐, 루시안. 자, 네 오른쪽이 전 게임에 만났던 애들끼리 다시 만날 수 확률이 있습니다. 아, 저 드레이븐 사람 새끼 아님. 네. 이러면서 정글이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 자체가. 아, 뭐 사실 왼쪽도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래도 호재죠. 미드에 미드 챔프가 있고. 그게 호재인가요? 탑에 탑 챔프가 있고. 네. 정글에 정글 챔프가 있고. 원딜 서포트 다 자기 포지션을 갖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뭐 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 반대편에 강타가 없어서 일단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글 챔프를 했는데 뭐 강타를 안 들었다. 지금 그것도 실수를 못하도록 라이엇이 패치를 해놨지만 네. 고의적으로 트롤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정글 라인에 들어가면 강타로 바뀌죠. 근데 네. 여기서 보면 누누나 애니비아 뭐 트런들 이런 고의 트롤 챔피언이 없어요.
이거는 네. 싸운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야스오와 요릭이 전판에 상대 라인에 섰다고 하네요. 서로 맞붙었다고 해요. 상대 라인? 서로 이제 라인전을 했다는 거죠. 야스오와 요릭이 전판에 누군가 한 명은 인정하겠군요. 아, 만나는 사람끼리 와서 아 그렇습니다. 참 이런 그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네.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쪽 티어보다 아래쪽 티어가 자 그런데 루시안이 정글 포지션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탈진을 들었어요. 그리고 루시안을 골랐습니다. 이게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아마 AP 서포터 루시안 하려고 저거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W 선마하고 AP 가서 W 루덴 터지면 진짜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실력료 라인은 나왔었잖아요. 네, 한번 나온 적 있었죠. 네. 자 보겠습니다. 숙련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숙련도는 고만고만하네요. 야스오가 제일 숙련도가 높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야스오하고 이즈리얼은 숙련도 부시해야 돼요. 네. 그냥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아 드레이븐과 니코가 듀오라고. 루시안 187레벨 진짜 아이언 뭘까요? 모르겠어요. 가짜도 아니고 진짜거든요. 강타를 들면 네. 루시안이 정글링은 됩니다. 그렇죠. 네. 강타 들면 대부분의 챔피언들은 다 되죠.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파이트 유성이고요. 아 루시안이 서포템 들었어요. 아 고대 좋아. 미드로 달립니다. 어 미드 달리나요? 협곡에 오신 것 달리나요? 환영합니다. 달리나요? 제가 봤을 때 고대 조화를 갔기 때문에 달리나요? 아 달리나요? 아 달리네요. 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뭘까요? 이건 네. 채팅창에서 뭔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언은 네. 채팅 기능을 없애야지 돼요. 네. 187레벨에 게임을 던지는 진짜 아이언인데 네. 저게 패장러들은 저렇게 안 합니다. 네. 패장러들은 나름대로 KDA 관리하면서 굉장히 지들끼리 재밌게 놀아요. 근데 저거는 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루시안 자체 승률이 이게 그 이분의 닉네임 검색해봤을 때 게임의 성적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승률이. 네. 그리고 전판과 전전판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싸웠어요. 싸웠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좀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이 되죠. 자 부시 숨어서 그냥 가요. 못 와.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아예. 봤어요. 예. 네, 늦게 봤어요. 그런데 네. 레드 진영도 그렇게 세게 못 때렸어요. 이 정도면 자 이거 애쉬 애쉬 회복 하나 둘 전멸 마무리. 자 던지는 루시안이냐 못하는 애쉬냐. 자 승부가 네 애매합니다. 애매해졌어요. 자 바텀도 듀오기 때문에 자 르블랑 현재 2킬. 그런데 르블랑의 상태가 글쎄요 지금 루시안이 던지다 말았거든요. 네. 고대 조화로 돈을 벌고 있고요. 약간 승리 각이 좀 있긴 있어요. 어 이거 아 이런 거 안 좋아요. 자 뭐 쓱 얼굴 들이밀고요. 상대 정글까지 그냥 먹어야 제가 말씀드린 야오가 착해서 저런다니. 네. 상대 정글까지 다 먹어야죠 그냥. 얼마나 저로의 기입니까? 일단 본인 거 다 먹고 네. 지금 보면은 레드 먹고 칼라브리 먹고 바위개까지 먹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쪽 먹고 바위개 먹고 상대방 거 털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털면 랩업 진짜 폭랩 됩니다.
이거 큐 빡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여기까지 전멸. 체력 30. 투수들 강해요. 자, 자동 공격 중 루시안. 야쏘는 뭘까요? 채팅 치는 건가요? 그러겠죠. 네. 이게 또 킹리적 가심으로 이거는 이제 실버 구간에서도 나오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챔피언을 띄워놨는데 우리 미드가 밴했을 때. 네. 아 맞아. 밴하고 지는 야쏘 같은 거예요. 아 극혐이죠. 네. 그런 경우에 또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많죠. 그런 네. 경우 많아요. 왜 배냈냐부터 시작해서 시비 거는 거거든요 사실. 네. 트로픽도 아닌데. 네. 자 이거 아 이거는 야쏘 죽나요? 바람 살죠. 따뜻해요. 살았어. 여기까지 한 팀 7 남았어요 체력. 살았어요. 네. 아 근데 루시안이 안 움직이네. 루시안 죽었고. 루시안을 안 때려요. 때리다가 미니언 어그로 끌려서. 자 고민 중. 때리면 미니언이 날 때리는데 갑자기. 네. 자 때려야죠. 네 잡아야죠. 감전 평타로 열심히. 아 정말 쓰레기 같네요. 탑에서 케일 한번 쓱 얼굴 밀어봤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와 루시안이 평타만 계속 때렸으면 이겼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르블랑 마나 없어요. 집에 가야 되고요. 개인 상대 정글 살아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진 않겠죠. 알겠죠. 드레이븐 슬로우 그대로 마무리가. 와 니코 펼친 좋았어요. 집 가야죠 바텀. 집 갑니다. 어 지금 집을 간다고요? 아이템 사서 다 노는 게 더 나을 텐데.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마무리가 되나요? 전멸이 있긴 한데 W로 드레이븐도. 아 까비. 어우 르블랑 신발 스타트 최고라나. 경기가 네 루시안이 던지고 있는데 팽팽하죠 글로벌 골드. 네. 그리고 6렙 찍으면 이제는 요리기 말파이트 상대로 라인전 좋습니다. 말파이트가 저 루비 수정이 어떤 아이템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AP가 될 수도 있고 AP가 될 수도 있고 탱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W 여기까지 미드 K 넘버 나와서 쓱 데미지 좋아요. 정글 도는 게 낫죠. 아 여긴 힘들어요. 갇히면 빡 공으로 도망가야 돼요. 한 번 더 아 이게 지금 루시안이 던지고 있긴 한데 레드가 이기겠는데요. 왠지 그렇죠. 레드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CS도 지금 르블랑보다 야쏘가 많아요. 아 지금 상대 정글 하루 안 먹어요. 야우 불편해요. 네. 버프 먼저 동선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현재 CS 1등은 맞습니다. 같은 팀 내에서 사슬 꽂았고 6. 아 왜 르블랑 궁극 안 쓰죠? 예. 네. 궁극기로 마무리. 어. 킬 한번 먹어보겠다? 가짜구요. 여기까지. 아! 가짜를 어디까지! 아이고! 잘못 골랐네요. 네. 방금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미드 르블랑이 큰다 하더라도. 네. 5킬이나 먹었잖아요. 대세에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야, 르블랑 하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렇죠. 럭스는 저 자리 정말 좋아합니다. 저기서 Q 던지는 거. 그걸 또 맞아주고요. 자 그리고 바텀갱 나쁘진 않은데 미니언이 너무 많아서 되잖아요. 네. 슥 한번 스텝 적정글 안 들어가요. 이게 뭐 사실 위쪽에 있는 분들에게 당연한 건데
아래쪽에 있는 분들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SK를 보면서 아 상대가 칼날부리를 터니까 저 선수는 상대방의 칼날부리를 역으로 터는구나, 저게 맞지 이러면서 내가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감안하면서 봐야 됩니다. 올해 그래도 정글 없는데 8분 40초에 올해 좀 심하네요. 자 자 8렙 대 7렙이고요 빡. 어 그래도 궁 쓰고 한 번에 그 다음 그 다음 자 체력 회복 그 다음 아 한 번이 없어요. 그대로 마무리가 되나요 유령? 그대로 마무리 마녀가 마무리했습니다. 레드가 이길 것 같은데요. 네, 탑에서는 균형 깨졌고요. 자 바텀에서는 첫 번째 킬 이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드레이븐 리그 한번 열리면 바텀도 진짜 균형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니코가 중요해요. 오우 수궁. 자 정글이 없기 때문에 레드팀 바텀은 본인들만의 힘으로 해내야 되구요. 어쨌든 야쏘가 시비를 건게 확실하죠. 네 부시안이 굳이 미드에만 있는 이유도 아 이거 그대로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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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의 드레이븐 리그 열렸습니다. 아하 레드가 이기겠는데요. 이게 아이언이요. 네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하는 곳이에요. 네. 그렇죠. 자, 결국에 니코의 좋은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잡아냈고요. 아 적정글 좀 들어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케일은 바위개. 이게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벽을 넘어가는 스킬을 쓴 기억이 없네요. 어, 야쏘 루시안도 같이 한번. 자 흥한 라인을 바탕으로 한번 커보겠다. 말파이트 잡았고요. 케인 케인 나와서 도망가야 돼. 전멸 전멸. 르블랑 왔어요. 찰칵 르블랑. 르블랑 사슬이 이상한 데다 꽂혔죠. 이거 오히려 자 그래도 요리기 피했는데 전멸 따라가고 마무리. 아... 르블랑 잘큰 르블랑 궁 있어요. 아니 자 아 르블랑이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어 바람장아 발기야. 어 이게 왜 던지는 쪽이 던지는 팀이 있는 쪽이 왜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르블랑 6킬이에요 지금. 6킬 르블랑. 네 레벨 1위 그러나, 엄청 셉니다. 그러나 기대 와 이거 결국 다 먹어요 얘네가. 놀랬겠다 이거 하나도 안 먹었다고. 자 여기서 일단은 말파이트가 궁극기가 없는 상황에 그냥 한 번에 잡혀버렸고 케인의 궁극기도 살짝 허무하게 빠졌죠. 르블랑 잘큰 르블랑 왔는데 여기서 W 사슬이 그렇죠 마녀에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와 환장의 어그로 핑퐁. 여기서 궁 두 번 썼으면 야쏘 잡았을 것 같은데. W 쓰고 궁 쓰고 W 빠졌으면 야쏘는 잡고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탑은 균형 끝났습니다. 탑 없어요 이제. 마녀 컨트롤 해주고요. 르블랑 그래서 탑 쪽 한 번 더 잘 크던 요렉 한번 끊을 필요는 있죠. 못 끊어요. 그런데 끊기 전에 말파이트! 말파이트! 궁이라도! 그리고 타워 데미지! 요릭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말파이트! 아... 르블랑은 헛걸음. 어 드디어! 네! 근데 블루카정 다 먹어야 돼요! 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으면 돼요! 다 먹으면 되는데... 갱! 변신하기 위한 갱. 자, 다 먹지 않았고 이랬을 때 어? 야쏘는 위? 자 넘어갈 수 있고요. 럭스 좋죠? 왜 일을 안 쓰죠? 와 니코가 대신 맞아줬고 와
니코 완벽한 팀적인 판단. 야쏘 들어가서 한번 해집고 데미지는 못 넣고 해집기만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드레이븐이 있으니까. 아~ 그리고 애쉬까지. 럭스도 속박은 맞지 않으면서 피하네요. 드레이븐 레드가 이겼죠 이건. 네, 드레이븐이 또 아 루블랑이 잘 크고 있는데. 어? 어? 어, 네. 질 뻔했어요. 네. 놀랬죠. 자, 바텀 채굴 한 칸. 이어지는 채굴 두 칸. 어, 어, 탈진. 전멸 없 있는데 이거 전멸 쓰나요? 여기까지. 탑은 균형 깨졌고요. 투포 나왔어요. 유리. 여기서 니코가 한번 애쉬의 궁극기를 막아줬고 그러면서 막아준 건 아니고요. 네. 맞았어요 그냥. 아. 본인이. 자, 그리고 야쏘가 뭔가 화려한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데미지를 못 넣어서 평타도 못 넣고. 이건 네. 루시아는 꿋꿋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리고 저 야쏘도 제가 봤을 때 EQ 모르는 것 같아요. 나미님인가요? 바람 모아서 EQ하면 뜬다라는 거를 모르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개인 변신 언제 하죠? 14분 했네요. 했네요. 다르킨. 이제 게임은 다르킨이죠? 자, 그렇죠. 이렇게 데미지가 나와요. 야쏘 잡아야죠.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아, 르블랑 9킬. 르블랑 보여줍니까 이제? 자, 케인도 사실은 다르킨부터 출발이거든요. 네. 변신하기 전과 변신한 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케인이 벽을 안 넘어다녀요. 걸어다닙니다. 아, 이게 장화용이 있으신데 유지비도 안 들거든요. 걸어다녀요. 네. 왜 그렇습니다. 어, 르블랑 데미지 아프죠. 9킬을 먹었기 때문에. 신기한 건 야쏘도 어쨌든 원코어는 나왔어요. 뭐 가격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케인이 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지. 야쏘는 아래쪽으로 루시한테 피해서. 케인 한번 벽을 넘는 건 갱킹할 때만. 어? 탈진? 이거 스턴 그리고 아예 마무리. 어, 글쎄요. 자, 그리고 루시한이 킬을 먹었고. 네. 누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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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됩니다. 네. 아, 아. 네. 어, 진짜들의 대결. 저 10킬 르블랑이 위험이 많이 없어요. 무섭지도 않고. 자, 이거는 가두고 때리고. 그러니까 화난 말파이트. 이거 쓰면 끝이에요. 스킬 이게 끝입니다. 그대로 마무리. 저 요리 엔딩 나와요. 네. 진짜 지구 끝까지. 자, 이거 넘어가면 깜짝 가두고 빰. 르블랑 궁 있어요. 마무리. 궁을 잘 안 쓰네요. 같이 장막을 왜 먼저 쓰고 맞는지. 장막 쓰고 가서 맞아보시죠. 드레이브 케인 아래쪽. 케인 아래쪽. 케인 아래쪽. 케인이 개그 벽 타고 오질 않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벽은 도둑들이나 타는 거죠. W. 아으아. 닿지 않았고. 애쉬에 그래도 슬로우는 계속해서 잘 붙여주고는 있는데. 자, 한번 여기서 궁극기 이러면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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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 탈진 걸려서 한번. 자, 궁 들어갔어요. 그리고 니코 궁 대박. 자, 먹어야죠. 드레이브 드레이브 말뚝질. 자, 그리고 케인 사나요?
하나씩 교환. 드레이븐이 잡혔어요. 네. 물론 드레이븐 리그 터지고 잡아서 어? 이거 예? 좋아요? 되나요? 안 되죠. 약소 잡혔고요. 그래도 저거 못 잡나요? 아 여기까지. 어 좋아요. 점 에? 아니 왜 저분은 자꾸 궁이 있으신데 전멸을? 그렇습니다. W 궁 있지 않나요? 이걸 못 잡는다고요? 어 무서워서 그럴 수 있죠. WQR이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야쏘가 여기서 바람을 그리고 Q가 닿고 궁극기 띄우고 그런데 전멸로 들어가서 궁 그리고 말뚝딜 드레이븐이 회복 피바 계속 말뚝딜 말뚝딜 그리고 갑작스런 야쏘의 궁 여기서 갑자기 궁 맞췄다고 들어가요. 와 그러니까 점화 넣고 역승 전멸로 빠지고 그대로 마무리. 그리고 여기서 르블랑이 전멸. 왜? WQR이면 죽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럴 수 있죠. 자 요릭 CS 121개 가장 많습니다. 전령까지. 어. 저 요릭이 마방을 가면 네 못 잡을 것 같거든요. 르블랑도. 요릭이 설마 눈치나요? 어. 요릭 할 줄 알아요. 네, 롤을 할 줄 아시는 분입니다. 네. 눈을 친다라는 건 아, 안 치나요? 아 같이 어. 자 그리고 드래곤 쪽 19분 동안 잠자고 있던 드래곤 쿨 조안 아 바로 네. 아 와 따끈따끈할 때 전령 그냥 바로 소환해버려. 아 쿨하네요. 좋아요. 근데 네 탑쪽으로 지금 아무도 안 가요 마루. 아 케인 죽어요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줘야 되고요. 이거 13레벨 대 9레벨이에요. 그다음 르블랑 오면 르블랑 오면 할 만하죠. 어. 전멸. 오! 이건 뭐죠? 강타 슬로우. 그리고 자, 잡아. 와! 피읍. 와! 피읍. 좋은데요. 피읍. 오, 상대방의 타이밍을 끊어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 스킬을 막 쓴 것 같긴 한데 가진 않겠죠?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네 어쨌든 건물이 또 밀렸어요. 네, 여기는 이제 뭐 킹각선의 법칙 그런 거 없어요. 전령과 용을 모두 레드팀이 챙겼죠. 자 애쉬 모랑 하나 나온 상태 다음 바람에 킬각 나올 수 있습니다. 쭉 내려오죠. 레드 쭉 와, 내려오는데 그래도 말파이트. 그리고 먼저 말파 애쉬. 그런데 야쏘 궁극기 이후에 아 합류가 아. 합류가 말파이트까지 잡아내면서 더블킬 야쏘 화려하게 살았고요. 가나요? 벽 타고 자 벽 타고 가야죠. 아 아 검소한 야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선타워 레드 루시안이 이제 슬슬 네 게임하죠 열심히 네. 소리소문 없이 누구보다 아이템 착실하게 갑니다. 말파이트 있으니까 치르게 양날도 그쪽으로 는 진짜 지는 게 어렵다는 게 그리고 니코 군까지 연계되면서 마무리 니코 살아갑니다. 지는 게 어렵다.
자, 그래서 야손 잡아야죠. 야손 잡아야죠. 야손 못 잡나요? 못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스턴. 오. 좋아요. 애쉬가 먹었고요. 파랑 팀의 포. 르블랑이 11킬이긴 한데 드레이븐도 6킬이고요. 요릭도 지금 투코 직전이고. 요릭 레벨이 지금 문제거든요. 네. 14렙이에요. 그래서 레이드 한번. 자, 마녀 부르고 빡. 자, 궁 쓰면서 한번. 자, 모랑 빨았고요. 빡. 아, 그래도 잡아냅니다. 네. 아, 너무 세요, 근데. 그나마 다행. 방금 애쉬 전멸 아니었으면 애쉬도 위험했죠. 개인 궁이 있었으면 확실히 잡았는데. 지금 요릭이 무슨 나서스 같아요. 초까지 나온 요릭이라서 한방 데미지가 들고 있는 골드가 9400골드 제일 많아요. 르블랑이 8000골드가 좀 안됩니다. 자, 드레이븐 이미 투코어 나왔구요. 드레이븐 리그 이제 막 터질 거거든요. 어, 바론? 와! 누구 오던가요? 와, 바론! 와! 안될 것 같은데? 와! 되나요, 이거? 모르면 되죠. 와, 아유, 말파이트 체력이 다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못 잡아요. 케인! 케인 안 가고. 어, 어 뭐야! 어! 설마. 아, 3인 바로는 흥한 팀에서도 어려운. 어! 그만해! 이게 뭔가요? 누구 오던가요? 자, 그렇습니다. 전멸.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스킬들이 정말 네. 클린하네요. 네. 네, 그렇죠. 스킬을 쓰니까 나도 스킬을 쓴다 이런 느낌. 네. 자, 요릭은 바텀 쪽. 하지만 레드 팀이 바론 시도해도 괜찮을까 말까 한 수준인데 지금 블루 팀이 바론은 말도 안 되죠. 자, 이거 놓고 가서 맞지 않았고. 그런데 벽 넘어서 갈 수 있나요? 벽을 넘어. 아, 벽 넘기 전에 이거 르블랑 11킬로 어디가. 아, 와, 이걸 11킬 르블랑 이걸 못 이기네요. 왜 르블랑은 자꾸 궁이 있죠? 왜 자꾸 저걸 들고 있을까요? 본인의 궁극기가 말파 궁극기 같은 거라고 생각할까요? 말파는 저렇게 쓰는데? 왜 르블랑은 궁을 안 쓰죠? 자꾸? 자, 그래서 바텀 2차까지 루시안이 던지고 있는 게임인데 네. 블루팀은 건물을 하나도 못 밀었어요. 퍼펙트 게임. 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골드 격차 이제 만 골드. 킬스코어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골드 격차가 만 골드입니다. 파워가 6대0. 드래곤 먹어도 되고요. 아, 요링 너무 강해요. 지금 미드 빼고 다 현상금 걸렸어요. 루시안도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요즘 어떤 기준으로 현상금이 걸린지 모르겠는데 루시안이 250골드가 걸렸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루시안은 일정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 정글만 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홀스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정글링의 중요성. 자, 그리고 보시면 네. 니코가 네. 시야석을 안 갔어요. 아, 시야가 없네요. 네. 그런데 네. 루시안이 있어요. 아, 아, 큰 그림. 어, 뭐 주워 먹으면서 시야 먹었고, 자, 그리고 드래그 먹었고요. 야쏘 전멸로 들어왔어요. 이건 잡아야죠. 이건 잡. 얘 뭐해? 아, 1인공. 자, 잡았어요. 그 다음 4대5는 이겨야죠. 4대5는 이겨야죠. 니코 궁을 모르나요? 르블락 궁 좀 쓰세요. WQ. 와. 자,
광역 에어본 그리고 애쉬, 애쉬 프리딜, 애쉬 프리딜. 그렇죠. 연속 킬 차다. 드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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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븐 잡고 요릭 사슬 걸었어요. 와, 결국 한타에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블루팀. 드래곤까지 먹고 상대방 4명 잡아냈습니다. 마지막에 케인이 한 3명 띄운 건 네. 골 역전하나요? 역전했다고 보기에는 골드 격차가 여전히 많이 나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드래곤 싸움에서 먹었고 야스오가 전멸 큐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진짜 여기서 왜 전멸로 도망간 르블랑이 이 콩콩을 모르는 플레이였고 여기서 와 우리기 광역으로 3명 띄우고 들어왔어. 야오 선수가 3명을 광역으로 띄우면서 또 잡아내고 그 와중에 럭스 스킬샷 도왔고요. 그리고 지속되면 이 애쉬의 계속된 슬로우가 상대방 추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텀 1차 미드 1차 타워 따라갑니다. 블루팀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골드 격차 7000 골드까지 좁히는데 성공하고요. 앞길을 밝혀줘. 애쉬 2코어 나오면 또 몰라요. 아 선 이거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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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킬 마지막 드레이븐 리그 터졌고요. 어? 어? 아 루블랑님 아 이거 열심히 게임하는 루시안 아하 아 군도의 누구보다 열심히 게임하면서 뒤를 노린 루시안이 루블랑을 잡아냅니다. 루시안 CS 보세요. 164개. 아, 정글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미드 쪽 애쉬 없고 르블랑 없고 자 그거 좋죠. 드레이븐 잡았고요. 자 K까지 와서 니코 잡혔고 그러니까 위쪽 올라가서 요릭 잡아냅니다. 어 좋아요. 야스오가 11랩인데 야우 선수 정글이 13랩. 야스오가 좋지 않은 건지 야우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벨 차이 납니다. 아 루시안이 열심히 하자마자 역전이 되는 그림인가요? 루시안 이제 합류하면 되게 달라지죠. 네. 자 바로 쪽 시야당화. 결국엔 말파이트와 애쉬라는 이 챔피언들의 자 그리고 럭키 큐 럭스도 있거든요. 계속 이어나가면 말파이트와 애쉬의 7개 변수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루시아는 일단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에요. 이거 지기도 힘들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고 자 1대1 이거 쿨하게 궁 쓰고 빠집니다. 그리고 같이 안 드죠. 애쉬 매를 날리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네요 이번 경기. 자 시야 스턴 들어가진 않았고요. 전멸은 있어요. 전멸 풀방울 타겟팅하는데 좀 걸렸고 자 루시안 라인 밀고 르블랑을 따돌리고 집으로 가는데요. 템 뭐 나올까요? 템 원딜보다 상대 원딜보다 잘 나와요 루시안이. 야 3코어 루시안 한 게 뭐 있다고. 네. 야스오는 왜 무한의 대검을 안 가죠? 자, 자 바론 쪽 시야 먹는 레드팀 낚시하겠다. 그런데 물고기가 낚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네. 가볼 생각을 안 해요. 궁금하지가 않아요. 네. 한번 볼만한데 와 말파이트 쿨텔 바텀으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쪽에 시야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쪽에 바로 쪽에 와드가 있죠. 그러네요. 네 럭스가 와드를 심어놨었습니다. 오 르블랑 마무리가 뭐야 드레이븐 통 어디로 가
그레이븐 공의 뒤로 갔죠? 잡았으면 됐습니다. 아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와, 큰 그림. 네. 르블랑이 돌아와서. 르블랑은 저기서 지금 절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울 것이다.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 말파이트. 자, 마녀 꺼내서 미드 쪽 푸시합니다. 자, 문제는 말파공 조심해야죠. 네. 아, 근데 타워 깨지면. 아, 그런데 장막에 시궁이 막혔고요. 야쏘 전멸로 바람 궁극기 억제기다. 억제기. 아, 이걸 억제기까지 밀립니다. 와. 그럼 바로 가면 됩니다. 용행 용 가죠. 뭐 용도 괜찮고요. 참, 루시안 지는 것도 쉽지 않구나. 네. 캐스가 1등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정글만 계속 먹는데 라인 밀고 정글 네. 먹고 빨간 팀이 대제 드래곤 자 그리고 바론 쪽에 블루 팀의 핑이 찍힙니다. 역바 가자. 아, 역바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시야 장악만. 아, 루시안 지금 3코어 반이에요. 신발이 안 나와서 그렇지. 1대1로는 안 져요. 네. 예. 드레이븐과 비슷한. 오, 마녀의 W. 오, 마녀의 풀딜. 오, 무슨 딜이야. 와, 마녀 지금 엄청 세요. 와, 르블랑 마녀의 풀딜러타가 죽었어요. 아, 루시안 기분이 어떨까요? 네. 참 대단하다 싶겠죠. 저들이 사람인 것 같지 않고. 근데 본인도 그 티어거든요. 누가 누구를 욕할 자격은 없습니다. 바로 챙깁니다. 빨라요. 와, 거의 다 먹었죠. 그대로 마무리. 자, 여기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고위 트롤을 하고 있었던 루시안이 나쁜가요? 킬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르블랑이 더 나쁜가요? 루시안이 나쁘죠? 근데 이겨요. 아, 언제부터 세상이 그렇게 승리주의 소환사의 역곡은 승리주의 이거 위험합니다. 소환사의 역곡은 네. 너무 지금 승리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소환사의 역곡은 인생은 승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승리는 전부가 아니죠. 네. 정준영 어쨌든 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던져주는데도 르블랑이 좀만 잘했으면 이거는 질래야 질 수 없는 경기였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네. 르블랑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뭔가 탄타 때 캐리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라인전 재밌게 하는 챔피언이지. 한타 타기가 정말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자, 레드팀 운영합니다. 위쪽과 아래쪽. 자, 위에는 요리기, 아래쪽에는 니코와 드레이븐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초반에 던지다가 이거 네. 내가 던진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게임이 아니구나. 그러나 나를 뭔가 빈정상하게 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성장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 눈앞에 적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성장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기고 있어요. 자, 야쏘에게 모든 딜을 꽂아 넣었는데 그 다음. 그래도 와! 한타 좋았어요. 르블랑 광역 딜. 궁극기만 쓰면 르블랑 강하잖아요. 애쉬의 스케이샷도 좋았고 그런데 억제기는 이미 다 깨져 있었습니다. 공성 게임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루시안이 죽었어요. 레드로 마무리. 자, 슈퍼 미니언한테 네. 바론 버프만 둘러주면 돼요. 그렇죠. 자, 다시 갑니다. 요리 한번. 아, 근데 요리기 지금 17레벨에 아이템 세팅이 어마무시합니다. 집에 가면
코어템 또 하나 더 나오거든요. 끝내야죠 여기서. 에 이거 막나요? 4대1인데 그래도 막을 만하지 않나요? 넉스 속박 빗나갔고요. 그러면 그 다음 그래도 애쉬 세요 애쉬 슬로우 애쉬 슬로우 그렇죠. 아 뭐죠 루시안? 설마 아! 루시안 잡아 파이팅! 와 아! 파이팅 이거는 일단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 루시안 뭡니까? 루시안 이거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정지시켜야 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역겹네요. 진짜 잘하는데 이쪽 티어가 아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빅토리 아, 지려고 했는데 이겼어요. 네. 저 루시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부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률이 한 67%인가 그런데 루시안이 진짜 제일 나쁘네요 저런 애들이. 네. 아 잘해주면 이겨야죠. 그것도 맞죠 상대팀 입장에서는. 잘해주면 이겨야죠. 저걸 진다고요? 딜량 아 요리기 다 한 게임. 드레이븐도 열심히 딜을 했던 것 같은데 13,000밖에 안 넣었네요. 애쉬가 마지막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고 케인의 딜이 11,000. 뭐 케인은 한타 때 어느 정도 변신한 네. 이후로는 괜찮았어요. 하이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자 여기서 좋았거든요. 드래곤을 일단은 블루팀이 먹었고 그러면서 여기서 루빌랑이 전멸로 도망간 게 진짜 와 그리고 말파이트 1인 궁극기 아쉬워서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케인이 죽기 전에 세 명을 띄우고 딜을 확 넣어주면서 드레이븐이 한번 다 정리 하나 했는데 넉스의 속박에 맞아버려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우 선수는 케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 패배를 네. 했어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황리얼 아이언 함께하고 계십니다.